자, 이제 37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권리가 변경이 되다 보면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이건 권리 자체로 봤을 때 발생, 변경, 소멸이고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실 변경이다라고 해서 서로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럼 권리를 취득한다. 그 취득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취득이라고 했죠? 원시 취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시 취득이다. 해보세요. 원시 취득이다. 예, 그래요. 왜 원시 취득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처음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혹시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다가 갑이 건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얘가 신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처음으로 발생하죠. 누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은 거예요? 아니면 없는 권리를 처음 만들어서 취득한 거예요? 없는 권리를 처음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죠? 그래요. 이런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시 취득을 법률 용어로 얘기를 하면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 없이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암기 안 됩니다. 절대. 그 대신 느낌 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 없이 처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인의 권리에 의존해서 권리가 생기면 승계 취득이에요. 타인의 권리에 의존해서 권리가 만들어지면 승계 취득이에요. 근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 없이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다. 아우, 쉬운 말도 민법상 용어로만 바꾸면 어려워져, 하여튼. 그렇죠? 어, 그래요. 그래서 원시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평생 지가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취득한 사람은 승계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해서 권리를 이어받는 걸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승계취득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전적 승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적 승계. 또 설정적 승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정적 승계. 아시겠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적 승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포괄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괄 승계는 용어 그대로 한번 볼게요.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얘기는 전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 하자, 제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했다는 얘기예요. 특정 승계는 말 그대로 특별히 콕 찍어서 정해서 승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계하고 싶은 건 승계하고 승계하기 싫은 건 승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권리가 이전한다. 근데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받으면서 하자, 제한까지도 싹 다 승계하는 걸 포괄 승계라고 얘기했죠. 포괄 승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속이에요. 또는 회사가 합병했다. 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그 두 법인의 권리 의무는 합병한 새로운 법인에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승계라고 한다고요? 포괄 승계라고 한다. 무슨 승계요?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포괄 승계. 그러면 특정 승계는 뭐냐? 특정 승계는 매매 계약하면서 자, 갑의 권리를 을이 지금 사고 있어요. 매수합니다. 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돈 다 주고.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럼 우리 10억을 다 주고 살 때는 소유권만 이전돼서 넘어와야 되죠. 혹시 저기에 갑이 10억짜리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5억짜리를 받아놨대요. 얼마 받아놨다고요? 5억짜리 받아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5억짜리 받아놨으면 그 5억을 을이 매수하면서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승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을이 그 5억의 저당권을 승계하려면 갑에게 돈 얼마 주면 돼요? 5억만 주면 되죠. 그럼 그거는 아니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싸게 대출받았어요. 이자도 훨씬 더 적게 대출받고. 그럼 그거 내가 승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 얼마만 주면 돼? 5억 원만 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아 자식 참 신용도도 없는지 이자도 굉장히 비싼 걸로 지금 대출받아놨네. 그럼 뭐라 그래? 10억 주면서 거기 있는 하자 제한 싹 다 지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싹 다 지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출을 3개 받은 거야. 3개 보니까 처음엔 3억짜리 받았고 두 번째 2억짜리 받았고 세 번째 1억짜리 받았는데 3억짜리는 나보다도 훨씬 더 이자를 좋게 받았고 2억짜리는 나보다 훨씬 더 이자도 세게 받았고 1억짜리는 또 나보다 훨씬 더 이자 좋게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저거 10억짜리 사면서 그래 3억하고 1억짜리는 내가 승계할 거고 2억짜리는 승계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지워라 라고 하려면 매매대금 얼마 주면 돼요? 6억 주면 되죠. 6억 주면서 3억짜리 1억짜리는 내가 승계하겠다. 그 대신 2억짜리는 승계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지워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주로 매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매매에서. 그 다음에 매매하고 아주 유사한 행위가 뭐가 있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내 땅하고 저 집하고 바꾸는 거야. 근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승계하고 싶으면 승계해도 되는 거고 승계하기 싫으면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시가에 따라서 가격을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 주고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승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리가 전부 승계가 되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권리가 일부만 승계가 되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소유권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용, 수익권은 물건의 이용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가치를 지배하는 거고 처분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의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지배하는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데 이거 가치가 서로 다른 거니까 소유자가 이 가치만 이용가치만 또는 교환가치만 타인에게 승계시켜 줄 수 있는데 권리 전부를 타인에게 승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 일부만을 승계시켜 주는 행위를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설정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전은 뭐예요? 전권리자의 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되는 과정이 이전이라고 얘기했죠. 승계되면서 하자 제한도 빠짐없이 다 승계되면 그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하자 제한 중에서 일부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정해서 승계하는 걸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잖아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건 전권리자의 권리가 다 승계되는 거예요? 일부만 승계되는 거예요? 일부만 승계되는 거예요. 다 승계되면 뭐라고 불렀어요? 이전적 승계. 일부만 승계되면 설정적 승계. 다시 한번 다 승계되면 이전적 승계. 일부만 승계되면 설정적 승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부만 승계된다. 이용가치만 승계한다. 교환가치만 승계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용가치만 승계한다. 그럼 여기다가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거야.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익물권을 하나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교환가치 그래요.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준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 보셨나요? 저당권?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집 사면서 대출 안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안 받아보셨구나. 돈들이 있으셔서 그러시구나. 저 같은 경우는 집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집 사면서 뭐 한 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럼 은행에서 한 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죠. 보통 60% 정도까지. 그럼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빌린 돈을 정해진 날짜에 안 갚으면 원래 내가 처분해야 되는 물건이지만 네가 처분해도 좋아라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상대방에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담보 물건은요, 저당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주는 걸 설정적 승계다. 그러니까 권리가 다 승계되는 거예요? 일부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 3개 가지고 있다가 이용가치를 제3자에게 설정해 줬다. 그럼 몇 개 남았어, 소유자에게는? 하나가 남죠.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처분권, 즉 교환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몇 개 남아? 이제 2개가 남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세 가지 권능 가지고 있다가 이용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줬대. 용익물권, 전세권 설정해줬대. 전세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해줬다고요. 그럼 그 물건 사용수익 누가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용수익 가지고 우리가 가서 사용수익 합니까? 못하잖아요. 소유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소유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수익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권 설정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사용수익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전세권 설정해 주고 나니까 두 가지가 누구에게 간 거야? 쟤한테 갔죠?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았어요? 요거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유자가 가지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교환가치를 얘한테 띄워줬다면서요. 그럼 소유자한테 몇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권리가 모두 다 승계되는 거예요? 권리 일부만 승계되는 거예요? 일부만 승계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소유자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이용가치를 얘한테 설정해줬다. 그럼 자기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하셨어요? 왜 사용수익 못하죠? 왜? 아니, 나 대신 네가 사용하라고 내가 계약을 통해서 걔한테 설정해줬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이 사용수익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용수익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다른 말로 제한물권의 설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그럼 제한물권은 우리 칠판 이쪽에서 한번 본 대로 제한물권은 뭐뭐 있어요? 제한물권 뭐뭐 있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있죠? 써놓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갈 것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괜히 혼자 욕심에 뭔가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가 제가 질문하면 한 번씩 대답만 해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넣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대답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씩 반짝반짝 생각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여러분 암기하려고 머릿속에 확 했는데 하나도 제가 물어보는 거 기억이 안 날 거야. 근데 적어놓은 거 물어보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민법 처음에 접근할 때 항상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럼 제한물권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아니면 담보물권이겠죠? 그래요. 여기서 용익물권 설정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보물권은요, 저당권 이건 지역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세권이 있고 여기 지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담보물권에는요, 저당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들이죠. 요거 말고 이제 물권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물권을 8개가 있는데 그 8개 나중에 암기시킬 거거든요. 뭐라고 암기시키냐면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그래서 점권 하나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한번 펼쳐보세요.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해볼게요. 시작. 자,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해보세요. 다시.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해보세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여기 보고 해보세요. 다시 보라고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얘네들이 물권인 거예요. 물권의 종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 중에서 사용수익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주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설정한다고 얘기했죠. 소유권의 처분권능을 제3자에게 설정해주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네. 아, 큰일 났는데. 아시겠죠?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 다 이렇게 찢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 이거 제가 전에 암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 지, 누구와 전, 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그랬어요. 영화 배우 중에서 소, 지, 누구, 전, 지, 누구 다 얼굴에 점 있죠? 그래서 저질이에요. 얼굴에 점 있어서 저질이면 나는 상저질이에요. 얼굴에 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고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암기할 건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려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얼굴에 점 있다, 저질이다.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뭐예요? 뭐라고요? 저질, 유점.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아시겠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한물권 설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갑의 권리가 을에게 다 승계가 됐다. 이게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의 권리가 을에게 모두 다 승계가 됐다. 그럼 갑의 권리는 이제 소멸해야 되겠죠? 갑의 권리가 을에게 승계가 됐으면 갑의 권리는 이제 소멸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갑의 권리는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데, 이 소멸이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저 말은 갑의 권리가 한번 소멸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어감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은 이 목적물이 내 건데 이 목적물이 바싹 부서져 버렸대요. 완전히. 그럼 이 목적물의 소유권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 없는 걸.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뭐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대요. 갑이 을에게 뭘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고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갑의 소유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해야 되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됐다는 거야.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거든요. 다시 한번,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고. 그럼 이제 과정을 보니까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다가,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했다가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니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왔죠. 이해되세요? 이걸 뭐라 그래?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절대적 소멸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상대적 소멸은 지금은 소유권이 소멸했지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절대적 소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한 번 소멸한 소유권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절대적 소멸. 그럼 상대적 소멸은 지금은 소유권이 소멸했지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적 소멸. 이해하셨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소멸은 이거겠죠. 매매 교환. 그렇잖아. 매매했대, 교환했대요.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상대적 소멸은 매매 교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으로부터의 권리가 을에게 이동하는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변경. 이 권리의 변경은 세 가지 형태로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작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자,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럼 갑소유물이 을에게 이전하죠. 그럼 권리의 당사자가 바뀌었죠. 이걸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권리의 수량적 변경이다. 이 권리의 수량적 변경을 권리의 양적 변경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라고 하는데 성질적 변경을 그냥 질적 변경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권리의 작용의 변경은 뭘 얘기하느냐? 자, 권리의 작용의 변경은요. 없던 대항력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도 요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등기부의 권리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등기부의 권리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병이 전세권자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정이 저당권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요? 여기는요. 저당권자, 여기는요. 전세권자, 여기는 저당권자인데 소유자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얘한테 돈 빌렸었다 그 얘기예요. 전세권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전세금 받고 얘한테 사용수익 하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죠. 얘한테도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갚기로 한 날 갖다 갚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갖다 갚아야 되죠. 근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 실행 경매할 거 아니겠어요?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경매가 진행이 되면요,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뭐가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다시 뭐가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여기서 최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거예요? 을 저당권이죠. 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경매로 소멸할 때, 뭘로 소멸할 때? 경매로 소멸할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선순위 저당권. 아, 나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경매로 소멸할 때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렇죠? 그럼 경매는 을이 실행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 병도 경매 실행할 수 있거든요. 정이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정이.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게 돼요? 그래, 을의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관계없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는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소멸합니다. 물론 경매가 실행이면 소유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권리를 승계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세권자 이것도 소멸하잖아요. 전세권 이것도 소멸하죠? 싹 다 지워집니다. 네.
싹 다 지워져서 혹시 A가 경락받잖아요. 그럼 이거 다 지워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경매를 받게 되면은요. 싹 다 지워져. 이거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데 이때 병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전세 들어와서 전세권 설정에 전세 들어와서 광고도 엄청나게 했고 인테리어 공사도 엄청나게 해서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장사가 조금 되려 그러는데 광고빨 먹혀서 이제 장사 조금 되려 그러는데 이놈의 소유자가 빚을 안 갚는 바람에 얘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이것까지 다 소멸한다. 그럼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해버려요. 얘가. 얘가 억울하다고. 억울하니까 병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소유자,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 세 번째 병이 전세권자, 네 번째 정이 또 저당권자였잖아요. 얘가 경매를 실행하니까 이 사람이 이 채무를 변제해버립니다. 대위 변제다라고 하는 거야. 경매 실행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 다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제로 인해서 소멸할 때는 자기 혼자만 쓱 소멸하는 거야. 채무 변제로 소멸할 때는 혼자만 쓱 소멸합니다. 그럼 얘가 경매 신청했죠.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게 됐어요? 병이 됐지. 왜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것만 소멸하죠. 그럼 이 전세권 소멸해야 하네. 안 하는 거지. 이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당권이 먼저 있으니까 여기는 대항력 없이 그냥 소멸했는데 여기는 저당권이 소멸해버리고 나니까 가장 빠른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여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권리는 싹 다 소멸하고 그럼 이거보다 빠른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대항력이 생겨버렸어.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가 돼버리니까 대항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죠? 작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권리의 주체의 변경은 뭐라고 그랬죠?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 변경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 주체가 갑에서 권리 주체가 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권리의 주체 변경이고요. 자, 권리의 작용의 변경은 조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 여기는 전세권이 대항력이 없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같이 소멸했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네. 여기는 보세요. 경매 실행으로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실행, 저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이 경매를 신청했더니 병이 앞에 있는 을의 저당권을 변제해버렸다고. 변제로 소멸할 때는 경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소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가장 빠른 저당권은 이제 뭐가 됐어요? 정의 저당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권리만 소멸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소멸했잖아요. 전세권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전세권 소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달라졌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용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당권이 얘가 2순위 저당, 얘는 1순위 저당권이고 여기 2순위 저당권이었죠. 왜? 근데 여기 가니까 이제 얘가 몇 순위 저당권이 됐어요? 1순위 저당권이 됐잖아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했죠. 자, 여기 보십니다. 자, 경매 실행으로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예,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 실행이 됐대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권리요? 의뢰 권리죠? 의뢰 저당권이죠? 여기서 경매 실행,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실행으로 소멸할 때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거예요? 의뢰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권리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중심 잡아서 밑에 있는 권리 다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지.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다 소멸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경매 실행했는데 전세권자가 이걸 변제해버렸다니까. 그럼 변제를 소멸할 땐 자기 것만 소멸하거든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건 요 밑에 걸리면 경매가 진행이 되지, 이건 경매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최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게 됐냐고, 이제. 정해 저당권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됐죠? 이해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해하셨냐고, 이거? 아직 이해 못 하셨나요? 못 하셨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 받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요?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만 얘기했는데? 예. 네.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는 소멸합니다. 전세권자. 왜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설명한 것만 들으셔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거 벌써 지금 열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중간에 용융물권 전세권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경매가 실행이 됐대요. 지금 자, 저당권이 여러 개가 설정이 돼 있고 경매가 실행이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기준 잡아서 밑에 있는 권리 다 소멸시키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그랬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최선순위 저당권 이거잖아, 이거. 뭐가 실행이 될 때? 경매가 실행이 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 다 소멸하니까 이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그쵸? 근데 전세권자가 자기 인테리어 공사비나 이게 아까우니까 대신 변제해버린단 말이야.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채무를 변제해버려요. 그래서 변제로 소멸할 땐 자기만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경매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최선순위 저당권이 누가 돼버렸냐고. 정이 됐잖아, 정이. 정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됐으면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됐어요? 말소 권리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니까 이거 밑에 있는 것만 소멸하는 거지. 그럼 얘는 말소되는 권리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 아니, 경매 지금 민법도 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지금 이 정도 설명했으면 모를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전세권이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해야 되는 전세권인데 이렇게 변제했잖아요. 변제하게 되면 이 전세권 소멸해야 안 해? 안 하고 남거든요. 뭐가 달라졌냐면 대항력이 생겨버렸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작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용이. 그래서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다 보니까 여기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없던 대항력이 전세권에게 생겨버렸거든요. 이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서요. 이거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권리의 설정적 승계는 용융물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용융물권이나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권능 중에서 용익물권을 설정해 주고 나면 소유자에게 세 개 중에서 두 개 뺐으니까 하나만 남겠죠.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면 세 개 중에서 하나 뺐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두 개만 남았잖아요. 이건 이해하세요? 이것도 이해 못해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얘한테 설정해 줬대요. 그럼 소유자에게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개만 남았잖아요. 처분권을 얘한테 설정해 줬다. 그럼 소유자에게 두 개만 남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로서 제한물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권리의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권리의 성질적 변경,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자, 물건의 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물건을 달랠 권리가 있어요. 물건을 달랠 권리가 뭘로 바뀌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질적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긴 할 겁니다. 자,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도자기가 하나 있대요.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 도자기를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실제 도자기 가격은 7천만 원짜리 도자기인데요. 아주 그냥 두 달, 세 달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사정해 갖고 5천만 원에 매수인이 샀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5천만 원에 매수인이 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저 도자기 얼마짜리 지금? 5천만 원짜리잖아요. 저 5천만 원짜리를 그냥 손으로 들고 가기가 좀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은 다 줬습니다, 지금. 매도 연보고 잠깐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나가갖고 그 카메라 같은 거 담는 통 있잖아요. 철제통. 에? 카메라 같은 거 담는 철제통을 하나 만들어갖고 와서 왜? 안전하게 들고 가려고. 통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아우 통 갖고 왔네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아이고 잘 되셨다고 그러고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폭삭 다 깨졌다고.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산 물건을 매도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깨트려 먹었죠.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 깨진 물건 그냥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지. 물건으로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 물건이 깨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로 달라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권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세 글자로 줄이면 돈 내놔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으로 달랠 권리가 뭐로 달랠 권리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달랠 권리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권리에 뭐가 바뀌었어요? 성질이 바뀌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권리 변동의 모습 원래 10분에 다 끝나는 건데 여긴 지금 45분 설명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죠? 여러분 내가 설명 안 한 걸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 우리 37번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권리 변동은 37번 2번에 권리 변동의 모습 보이죠?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이게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로 득실 변경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 보실게요. 넘겨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권리의 발생 중에서 권리의 취득, 그래서 절대적 발생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하죠. 절대적 발생보다는 원시 취득이라고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시 취득은 줄치려는 것만 줄칩니다. 원시 취득은 제가 아까 뭐라고 읽었을까요? 원시 취득.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그렇죠.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시 취득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예컨대 그 뒤부터 보이죠? 예컨대 거기 보니까 신축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신축. 해봐요. 신축. 건물을 하지 말고. 신축. 네. 그 신축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신축. 원시 취득입니다. 발음이 똑같죠? 그 다음에 선점. 선점은 앞에 무주물 선점이에요. 써놓으세요. 선점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무주물 선점. 무주물. 소유자가 없는 동산 있죠?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이 생겨버려요.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할 때 선점. 선점. 그 다음에 습득. 습득. 앞에 유실물 습득 써놓으세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발견은 앞에다가 매장물 발견 이렇게 해놓습니다.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슨 취득이요? 선의취득이라고. 선의취득 하지 마시고 선의취득. 선의취득. 그 다음에 시효취득. 시효취득. 자, 고개 들고 제 얼굴 잠깐 보세요. 여기 다 뭐 들어가 있어요? 스자 들어가 있죠? 스. 제가 얘기하는 게 원시취득인가 아닌가 한번 잘 파악해 볼게요. 암기 다 됐어요. 암기 다 됐어.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절대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암기하면 나중에 물건 채권하면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 걸 암기돼 있어서 이쪽에 갖다 붙인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되면요.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저쪽에 갖다 붙인다 그러면 맞는 것 같다고 암기만 하면 그래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건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대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시취득은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했죠? 원시취득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엑스표합니다. 원시취득이 많으면 맞으면 5하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맞죠? 그래요. 상속. 아니죠. 아니, 상속은 누가 봐도 원시취득이 아니지, 이거는. 같은 시옷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원시취득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무주물 선점. 맞죠? 유실물 습득. 맞아요. 시옷취득. 시옷취득. 맞죠? 예, 그래. 벌써 다 암기됐잖아요. 매장물 발견하나 글씨가 좀 다르죠? 매장물 발견. 자, 이 원시취득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원시취득, 취득 다 암기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상대적 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승계취득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전에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이렇게 상속이나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했죠. 상속이나 합병은 뭐에 해당해요? 포괄승계에 해당하고요. 매매나 교환은요, 특정승계에 해당했잖아요. 전에 이렇게 문제 냈어요. 근데 요즘엔 좀 어렵게 낸다고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럼 상속이나 매매나 교환은 뭐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 어? 포괄승계도 아니고 특정승계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 이전적 승계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뭐 이거 크게 거기서 볼 건 없어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도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적 승계로 골라낼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하는 거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거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하는 것 보이시죠? 이거 주체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고 있으니까 뭐에 해당한다고요? 이전적 승계가 권리의 주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까지 여기까지 줄쳐놓으시고요. 내용의 변경 봐요.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질적 변경은 권리의 성질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줄춥니다. 거기서부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었죠. 보이십니까? 아, 도자기 깨트렸다며요. 그러면 깨진 도자기 부실에게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물건으로 달랠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내용의 변경 중에서 권리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적 변경은 그랬잖아요. 양적 변경은 권리 객체가 양적으로 증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소유권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거나 그랬잖아요. 소유권의 제한 물권이 설정이 되죠. 그거요. 소유권에 뭐가 설정이 됐다고요? 제한 물권.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제한 물권이 설정됐으면 소유자의 권리 중에서 두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소유자에게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죠. 소유권의 제한 물권 설정하니까 아, 담보 물권 설정했다 그러면 하나 빠져나가니까 소유자에게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에 뭐에 해당한다고요?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만 줄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한번 볼게요.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했다. 저당권이 이 정의 저당권이 원래 2순위였는데 몇 순위로 됐어요? 1순위로 바뀌었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전세권은 작용이 달라지죠. 없던 대항력이 생겼어요. 이쪽에서는 이 전세권 소멸했어야 안 했어요?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순위 승진됨에 따라서 없던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바뀌었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앞에서 했네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통칭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아까 화살표 그리면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큰 틀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그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었지. 다시 그릴까요? 여기다가 아까 그 화살표 이렇게? 안 그려도 되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은 몇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 하나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었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다고. 아까 화살표 표 그린 거 안 보이세요? 없으세요? 안 그랬어?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리라고 말씀드린 거? 그랬죠? 거기 보니까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법률 사실, 그 법률 사실은, 그래야 되겠다.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적을 거고, 여기에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적을 건데,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이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했고요. 이 법률 요건에 몇 가지가 있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 뭐뭐뭐뭐 아니 책 안 보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필기한 거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게, 필기하면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연습 두 번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법률 요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뭐요? 규정.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불렀는데, 이 법률 효과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럼 다시 40페이지에 법률 요건은 뭐가 있냐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 요건은 지금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다. 그렇죠? 이 법률 요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이 법률 사실은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사실에 뭐가 있고요? 의사표시가 있고, 또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사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시험 보면, 우리 시험 보면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쪽이요. 그렇죠? 이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넘겨보십니다. 법률 사실의 분류, 이것도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두 장 정도 넘기십니다. 한 세 장 넘기시면 45페이지가 보이죠? 45페이지. 네, 그 45페이지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